떨어 왔다가 구름처럼 사라지는 동해냥 알 수가 있어야지냥. 잘하지요? 네, 솔직히 요즘은 우리 품바님들도 그렇고 우리 일반 분들도 노래 다 잘해. 근데 나는 이제 일단 몸매가 되잖아. 네? 맞아. 언니 뭐 하는 짓이지? 이게 언니 앞치마지? 이게 치마냐? 사이즈 보려고 그러는구나? 잘 어울리지? 자 여러분 앞치마 이제 이게 유행이 될 것 같아요. 이거 지금 방대현이 언니 묶어봐. 방대현이 치마인데 그치 앞치마지? 이제 지금 순남 언니 때문에 사이즈 되는 것 같아. 언니랑 나랑 똑같이 한번 아니 옷이 이게 보통 우리 가슴 큰 여자들이 왜 저는 한복을 잘 안 입냐면 너무 쪼여가지고 답답해서 이게 습관이 안 돼서. 근데 이게 우리 권순남 언니라고 우리 저 방댕이 언니 식구분 중에서 이거를 잘 만드시더라고. 솜씨가 좋아. 이뻐 이뻐. 이제 언니 풀어줘. 앞치마 창피하잖아. 순남 언니 사이즈 보셨지요? 그리고 저기 다음 주에는 나도 한복을 한번 입어볼까는 하고 있어요. 매주 한 번 정도는 입어봐야지. 근데 포기를 합니다. 왜냐면 살이 찌면 여자들은 이게 커지잖아요. 답답해. 아니 아픈 건 그거 아닌데 막 이거의 단점은 화장실 가려면 이걸 다 풀어야 돼. 이게 끈이다 보니까 멜빵이다 보니까. 근데 한복은 편한 건 있는데 이쁜 소리 해야 되고 야한 소리를 못 하잖아. 그래서 좀 한복 입는 게 제가 조금 부담스러운데. 인천 언니? 예, 인천 언니. 저기요. 네. 저기 태백하 님이. 예. 뒤에 있는 남부 좀 신청해 달라고 하네. 감독님 그런 거 안 통해요. 자, 우리 인천에 계신 우리 언니 소중한 계좌원 짱미니 짱미니 먹고 사는 홍단이 엄마. 우리 인천 언니 소중한 후원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아까 우리 저 인사해 주셨어요. 우리 몽실 언니 슈퍼챗. 예, 소중한 슈퍼챗 감사드리고요. 평행선 그리고 평행선 아까 했으니까 그 평행선을 먼저 주세요. 평행선 남이가 두고 이어갈게. 그리고 우리 깜냥님 때문에 나가 노래하다 가사 까먹을 뻔했네. 안 된다고. 이제 아까 우리 아버지 내가 자금만으로 된다 그럴 때 그때 제 댓글인데 아버지 위험하다고 안 된다. 아니 안 먹을 거야. 왜? 왜? 아 먹어 먹어. 아 응원하라고? 우리 방댕이 언니 응원? 옆에서 새쫓는 소리 좀 해줘. 그럼 형, 야 솔직히 우리가 피만 안 섞였지 거의 형제간이나 다름없는디. 자 평행선 남이가 아까 어떤 분이 언니가 막걸리 들고 와서 공연비 주시면서 나한테 평행선을 시작하시더라고요. 어차피 할 거였거든요. 안쪽에 계시는구나. 평행선 남이가 두 곡 이어서 갈게요. 갑시다. 나는 나밖에 몰랐지 무엇이나
연예인 이유는 알았어? 다 갈게.